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성능 배터리, 특히 한국의 배터리가 쓰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한국 배터리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들입니다.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포스코 퓨처엠의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건데, 네. 그 양극재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크다. 거기에 대한 비판. 그래서 주가가 현재 주가도 너무 높다. 네. 이런 뉘앙스의 어떤 분석이 좀 나왔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포스코 퓨처엠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2030년까지 네. 100만 톤 캐파를 구축해서 네. 뭐 지금 한 40몇 조 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보다 뭐 시가총액이 한 3배 정도 이상 뛰도록 그래서 100조 원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이렇게 뭐 목표로 내걸었더라고요. 네. 네. 사실 포스코 그룹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 그룹이어서 그런 식의 비전을 잘 선포하거나 이렇게 그 밖으로 알리는 경향이 좀 약한데 네. 뭐 한 두 달여 전인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IR을 하더니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아주 상당히 좀 적극적인 그 목표를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네. 그러니까 100만 톤 캐파를 구축하면 네. 그 사실은 뭐 40몇 조 원의 매출만이 아니라 뭐 그때 가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소 50조 원 이상 매출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예. 뭐 50조 원이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매출이 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제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실은 뭐 50조 원 할 수도 있고 55조 원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뭐 배터리 가격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튼 좀 보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시한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그걸 가지고 이제 야, 100만 톤, 니네들이 100만 톤 캐파 구축한다고? 우리도 100만 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제가 보기엔 약간 비아냥되는 접근가 애널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현상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정권가에서는 그냥 뭐 허접한 그런 기업도 아니고 포스코 퓨처엠 정도 되는 큰 기업이 네. 그런 정도 비전을 이야기를 하면, 예. 그,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예를 들면 너무 긍정적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적인 코멘트를 할 수는 있지만 거의 뭐 비아냥되듯이 그렇게 코멘트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게. 뭐 그런데 어쨌거나 그 뭐 정권가의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야, 니네들이 100만 톤 하고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2030년까지 아마 비슷한 캐파를 예, 구축한다고 할 텐데 그러면 니네 합쳐서 200만 톤. 그렇죠. 200만 톤이면 내 계산으로는 2030년경에 필요한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의 예, 80몇 퍼센트를 니네 두 업체만 차지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 뭐 국내에 뭐 LNF나 LG화학이나 이런 업체들은 뭐 하며 또 뭐 중국 배터리는 존재감도 없고 뭐 그러면 뭐 니네 둘이 다 그걸 다 채운다는 거냐. 뭐 일본 유미코 네. 이런 애는 뭐 아니야. 그러니까 뭐 유럽의 유미코나 또는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이나 걔네들은 놀고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일단 그분이 생각하는 그 뭐 배터리 수요량이 그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를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그냥 전기차 수요만으로 생겨나는 그 배터리 수요만 감안해도 매우 보수적이다.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다. 두 네. 번째.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 산업이 이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물론 당장은 이제 전기차 산업이 가장 큰 적용처니까 전기차 산업을 위주로 보긴 하는데 전기차 저 배터리 산업도 한번 잘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 노트북 같은 데 일부 적용되고 전동공구 같은 데 일부 적용하다가 이게 뭐 스마트폰도 오고 뭐 하다가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오면서 확 커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정도에 들어갈 때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 채택이 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확 커지고 그러면서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확 커지는 궤도에 들어갈지 상상 못했던 사람들 많죠. 그렇죠. 예, 회의적이었던 사람도 많고. 근데 한 10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뭐 향후 한 10년 정도를 봤을 때 전기차 시장도 물론 전기차 시장 외에도 굉장히 적용차는 확대되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업체도 뭐 중장비 업체 쪽에 예,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중장비들도 앞으로 이제 뭐 배터리를 많이 쓸 거고요. 예, 당연하겠죠. 화석연료를 안 쓰고 당연히 저 전기 배터리 쪽으로 바꿔가겠죠. 중장비들도 기름 얼마 많이 떼는데요. 그렇죠?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그 픽업 트럭 말고 진짜 트럭. 예, 우리가 이제 화물실을 나르는. 그런 트럭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적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는 아 트럭은 좀 수소 트럭으로 많이 갈 거다 이랬는데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커지고 기본적으로 뭐 가성비가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예, 이 트럭 쪽도 앞으로는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 트럭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거든요. 당장 현대차만 하더라도 수소 트럭보다는 오히려 전기 트럭 쪽으로 예, 개발을 전환하고 있을 정도로 네. 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트럭 시장은 근데 이게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배터리 탑재 용량이 8배, 예, SUV 차량이 6배 정도 됩니다. 이거는 한번 이 시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예, 그,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용차라고 해봐야 무슨 우리가 뭐 봉구나 뭐 다마스 정도의 그런 때 이렇게 뭐 중국에서 값싼 LFP 배터리 이런 거 탑재하고 있으니까 별로 영향이 없죠. 진짜 이제 뭐 볼보라든지 만사, 유럽의 만 이런 트럭 회사들이 그 이제 전기차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배터리 사용량이 그 자체만 큰 폭으로 뛸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만 있나요? 제가 노르웨이 가보니까 이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요트도 다 전기 요트고요. 많은, 예. 와. 크루즈 있잖아요. 그 네. 요트는 그래도 뭐 개인들이 타는 거니까 크지가 않죠. 크루즈 그 막 몇백 명이, 예, 몇백 명이 타고 저 구경 다니는 그, 저 그런 배들도, 와. 예, 전기 크루즈예요. 진짜요? 예. 그러면 와. 이게 노르웨이가 그런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거꾸로 보면 그 이야기인즉슨 다른 나라도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기 크루즈 같은 데 들어가는 배터리 탑재량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엄청 크겠네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늘 나는 택시도. 그러니까 그 UAM이라고 하잖아요. 예,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도 마찬가지고 또 그다음에 로봇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고성능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고성능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탑재 용량도 상대적으로 예, 그 단위 부피나 면적당 커야 되고 그러면서 한편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성능 배터리 특히 한국의 배터리가 쓰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네. 그 시장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예. 한국 배터리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들입니다. 예, 그런 사용처들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감안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꾸로 조금 더 저가 쪽으로는 ESS 배터리, 이게 지금 향후에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왜 뜨냐.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전기차와 예, 배터리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도 그 거대한 에너지 전환에 예,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이런 발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뭐 날씨 변화 등에 따라서 전기를 생산하고 나서 그걸 저장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ESS 장치가 필요하죠. 예, 그쪽 시장도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은 게 엄청나게 커지는 게 거의 뭐 확정된 미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시장도 전기차 시장 못지않게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자꾸 그분은 주로 전기차, 예, 기존에 지금 뭐 트럭이나 이런 것도 다 제외하고 전기차 시장만 딱 놓고
예, 그것도 그 중에서도 보수적인 수치를 들고 와서 이걸로 88% 채운다고 하는데, 예, 80몇 프로 채운다고 하는데, 이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만으로. 예, 그래갖고 그게 니네들 뭐 되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산업에 대한 확장성을 폄하하는 사람들. 네. 예,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역동적인 미래를 전혀 못 보시는 분 같고요. 당장 반도체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반도체도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반도체가 쓰이는 범위라든지 그 수요량이 얼마 작았다고요. 근데 그게 점점 우리가 모든 측면에서 전자화, 디지털화 되면서 그 수요가 계속 늘어온 거 아닙니까? 가장 최근으로 와서는 뭐 이게 그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것들이 증가하면서 웹 서버가 나왔고, 네. 지금은 뭐 생성형 인공지능 뭐 이런 산업 나오면서 또 이제 한 차례 네. 반도체들이 더 쓰이는 이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산업도 그래 왔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간데 그 전자화, 디지털화 되면서 계속 반도체 수요처는 늘어왔고 계속 성장해 왔다. 예, 그럼 배터리 산업은 안 그렇겠냐. 수십 년 커지는 동안에, 예, 이 사용처가 이제 뭐 노트북에서 뭐 스마트폰 와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와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개들 들어갔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수요처는 계속 늘어날, 적용처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더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 공장 캐파를 지으면 예를 들어 100만 톤 캐파를 지었을 때 그 100만 톤에서 100만 톤 배터리를 다 생산합니까? 100만 톤에 해당하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이것도 좀 웃기는데, 그러니까 100만 톤 그 캐파를 다 구축하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100만 톤의 그 양극재를 다 생산할 수 있을까요? 못 하거든요. 네. 예,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공장을 가봐도라도 100만 톤 캐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동률이 예, 아무리 풀 가동한다 그래도 100만 톤을 다 풀 가동하지 않아요. 보통은 100만 톤에서 80만 톤 정도 가동하면 네. 거의 풀 가동으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맨날 예, 100% 풀 캐파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생산을 합니까? 예, 일시적인 어떤 뭐 타임렉도 생길 수 있고, 네. 예, 하기 때문에 보통 한 80% 이상 되면 풀 가동으로 대체로 그 업계에서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80%, 예, 또는 그 다음에 그걸 한편으로는 수율이 처음부터 막 100% 다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톤 캐파에서 100만 톤 100만 톤으로 풀 가동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100만 톤을 다 정상 품질로 만들어냅니까? 양품으로? 아니죠. 아니죠. 그럼 수율을 예를 들어서 뭐 초기에는 한 80%일 수도 있고, 나중에 뭐 다 조금 가동이 충분히 이제 돌아간 성숙 그 캐파 쪽에서는 뭐 90%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100%를 채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그 뭐 예를 들어서 가동률과 뭐 수율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100만 톤 캐파에서 80만 톤 실제로 생산하면, 예, 많이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 100만 톤 캐파 구축한다고, 뭐, 100만 톤 다 풀 가동한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예, 업계의 상황을, 현실의 상황을 너무 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 같다. 아.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이, 예, 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특히 증권업계에 계신 분이 한국의 산업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걱정이 돼서 좀 그냥 진지하게 예, 비판을 뭐 조금 비판적인 그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는데 그 전혀 사실은 매우 제가 느끼기에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막 폄하하는 듯한 어떤 그 관점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을 들고 오고 가정을 해가면서 네. 예, 향후 어떤 배터리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거의 뭐 무시하는 수준의 예, 시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되게 시니컬하게 그렇게 예, 코멘트 하는 거. 그거는 애널리스트로서 정말 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 같고요.
근데 그 회사는 그 증권사는 왜 그런 애널리스트 그대로 계속 두고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그 사람이 코멘트 하면 할수록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그 사람 그 증권사에 대한 불신도 점점 더 깊어지는데. 그러게요. 이번이 예. 처음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 만약에 이 100만 톤을 달성하게 되면요.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네. 지금 수준보다 훨씬 올라가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회사가 내놓은 목표치대로 되면 2030년 기준 뭐 시총 100조 달성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한 지금 주가보다 한 3배 정도 와. 올라가는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포스코 퓨처엠 자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예, 비전을 선포한다고는 하지만 네. 좀 보수적으로 예, 사실은 뭐 한편으로 이럴 거예요. 기존에 이제 그 포스코 그룹의 어떤 스탠스로 보면 상당히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그 IR도 하고 또 회사를 알리는 그런 스탠스로 변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회사가 여전히 좀 상당히 먼 미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걸 제가 어디서도 느꼈냐면 포스코 IR 갔을 때도 네. 그 예를 들면 리튬 관련한 그 매출이나 수익성 추정을 할 때도 예, 굉장히 가장 바닥 수준에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뭐 지금보다 거의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도 예, 그 10달러 이상 싼 예, 그런 그 리튬 가격으로 예를 들면 실적 추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IR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회사의 그 대외적인 어떤 홍보 스탠스는 적극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회사의 어떤 사업 내용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꽤 보수적인 게 그냥 IR 하고 있다,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 이걸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포스코 퓨처엠 그 대표 인터뷰 내용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그 캐파 구축하겠다는 게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객사와 바인딩 계약이 돼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미 상당하게 그 정해져 있는 그런 물량을 기반으로 한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막 쏟아지고 있다. 막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아까 언급한 그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 수요가 뭐 충분하지 않은데 그냥 이게 막 캐파만 서둘러서 그냥 이렇게 뭐 증설을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착각하는 것 자체가 예, 좀 그 자체가 제가 볼 땐 좀 웃기는 예, 생각이라는 거죠. 네. 에코프로 BM도 2027년까지 72만 톤 캐파 구축한다는 게 그거 거의 대부분 바인딩 계약 상된 걸 가지고 지금 캐파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예, 이미. 근데 앞으로 더 나올 거잖아요. 계속 네, 가면서. 맞아요. 예, 그런데 뭘. 추정 그 컨센서스가 예, 틀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맨날 무슨 그분은 2030년 그 저 실적 까지 다 당겨와서 이미 뭐 주가를 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